안녕하세요. 며느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하나 배워보는 건데 쉬운 거죠? 리프트 이게 세 개로 구성이 되죠. A를 B라고 원래 리퍼는 퍼는 우리 트랜스퍼 옮기다의 뜻이죠.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뭐라고 불렀는데 또 같은 걸로 부르겠죠. 그래서 뭐뭐로 칭하다, 부르다의 뜻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 리퍼 투는 뭐 조회하다 등등 기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뭐뭐로 보내다, 조회하다, 안뭐 전문가에게 보내다 뭐 이런 등등의 뜻이 있겠죠. 자, Today I wonder why it is God. 왜 하나님이 왜 why It is 대신에 that는 생략한 거죠. Why? God, 그냥 없어도, 그냥 이거 it is 없애고 넘어가도 되죠. Why God refer to himself? 스스로를 refer to as죠. As father.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전혀, 부르는지가 궁금했었다. 이런 것도. 어떻게 그렇게 부르게 되는지 이유가 궁금했었다. This to me, 이건 나에게 in the light of earthly representation of the role. 그 역할의 세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의 관점에서 seems a marketing mistake라고 보인다. Why would God, 왜 하나님은 자기를 father, 자기를 call AB죠.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는지. When so many fathers, 그렇게 많은 아버지들이 현재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아버지들이 abandon their children, 자녀들을 버리고 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Did you ever wonder why mohair farmers, mohair가 뭔지 모르겠지만 mohair 농부들이 on the subsidy from the federal government, 수십 년 동안 연방 정부로부터 가만히만 옆에 앉아 있어도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보조죠. 보조금을 받게 되는지가 궁금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원란은 설명합니다. How politics and economics, 정치와 경제가 can lead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Do you really understand? 이해가 됩니다. Why Alan Greenspan is often referred to as죠? 수동태인 것뿐이죠. Second most power,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인물로 칭해지고 있는지, 이유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Warren demystifies 신비로운 걸 없애버린다. Effect of monetary policy. 금융 정책이 이코노미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신비스러운 것을 D 없애버리는 거죠. D 없애버린다 이런 거죠. 빈칸 A와 B에 들어갈 거다 했죠. 각각 2와 S였었죠. 쭉 내려가고요. Refer는 언급하다, 인용하다. 뭐뭐라고 부르다. 뭐뭐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하다. 서류를 받았어. 뭐뭐로 딱 그쪽으로 보내. 어땠습니까? 하고 보내면 거기서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고 조회하면은 조회를 하든지 문의를 하면은 보내오는 거죠. 참조하는 거죠. 걸로 보내서 내가 참조하는 것들이고 뭐 맡기다, 위탁하다의 뜻이고 맡기다, 반송하다. 다시 뒤로 보낸다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기본적인 의미는. 다만 리퍼 투 ASB는 뭐뭐로 가는데 뭐뭐로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반복이 되게 되면 이것은 언급하다, 칭하다, 부르다의 뜻이 되는 거고 하나는 리퍼 투 ASB 능동이고 하나는 is referred to as가 수동이 된 것뿐이죠. 뭐 쉬운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